아, 요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도 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8월 달에 정기 리뷰 있거든요. MSCI 리뷰가 25810일이 있습니다. 25810일. 3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1년에 4번 있죠. 근데 거기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제 편입되고 편출되는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걸 보면, LS 일렉트릭이 거의 MSCI 편입이 안정권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 후보군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전기부터 있는, 전선부터 있는 작은 주식들을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대형주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LS를 고가 대비해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밸류에이션도 PBR 뚫었다가 다시 좀 원위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LS 같은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13%짜리 양봉을 어제 LS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흐름을 조금 편성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시가총이 어제 13% 상승하면서 5조가 돌파했다라는 거죠. 예, 5조가 돌파하게 되면 또다시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LS도 MSCI 편입 가능 종목으로 이제는 유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패시브 자금들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저거를 또 밀어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가 가능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 삼천당 제약 요즘 제일 핫한 주식 아닙니까? 바이오에서는. 예.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시장에서 뭔가 방향성이 괜찮은 산업에서 주요 종목들이 MSCI에 이번에 LS 일렉트릭 다음으로 같이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것 같고, 우리가 밸류업을 하반기에 기대하는 게 뭐죠?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 ETF라든지 펀드들이.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 관련된 주식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력 인프라가 사실 주가가 아까 요거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LS 일렉트릭이 연초 대비해서 200% 올랐고 LS도 70% 정도 올랐고 재룡전기 현대 일렉트릭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끄니까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전력 인프라라는 ETF를 7월 9일 날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내가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면 사실은 제가 이 주도주를 따라간다라면 고가에서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이 추세 추종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 종목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면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래, 이들이 앞으로 더 대세가 될것 같아. 그러면 한 종목을 하는 것보다 요거를 모아놓은 것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제 탄력도가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대신에 또덜 빠지는 그런 특징이 ETF는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구성을 보면 한 10종목 정도가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빅3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가 LS그룹 관련주, 그다음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러면 만약에 이 AI 전력 핵심 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ETF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자금들이 계속 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LS 그룹주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MSCI 지수에 8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패시브 자금들이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수급적 요인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ETF를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거기에 편입된 종목군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고, 이들이 수급적으로 앞으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실 때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ETF가 이틀 동안 4%, 그다음에 6%, 한10% 넘게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관심을 좀 둔다라면 좀 은봉으로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할때 한번
좀 그거를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틀 동안 너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본다라면, 이, 제가 이거는 2차전지가 만약에 바텀이 이제 하방을 좀 만들어준다라면 ESS가 결국에는 2차전지에 좀 심리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ESS가 전기차에서 빠지는 배터리의 숫자를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작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BESS, 그러니까 배터리 베이스로 ESS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ESS의 투자, ESS 시장이 만약에 뜨거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2차전지의 일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센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지가 좀 되었고, 테슬라의 그 실적 발표가 딱 나오는 시점부터 ESS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뭐 중소형주들 아마 보신 것처럼, 이미 막 어제 스터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ESS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테슬라 발 ESS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지금 당장 직접적인 수혜를 엄청 크게 받는 종목 있냐?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는 없다. 아,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다분히 큰 부분이 있고, 만약에 ESS가 이제 LFP가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우리 국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ESS에는 꼭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 말고 뭐 BMS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뭐 시장에서 뭐 EV 릴레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하나씩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테마는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ESS를 잘해서 거기에서 뭔가 관련주를 찾기에는 참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막상 삼성 SDI를 보시면 삼성 SDI가 1조원 규모의 뭐 ESS 공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2.5%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삼성 SDI 반짝 오르다가 다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수혜를 좀 벌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좀 추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상상하는 날, 한국과 중국하고 뭔가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인가?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나, 아니면 작은 종목들이 ESS 관련해서 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느냐인데요. 지난주 갖고 나왔던 거랑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넷꼭지, 반도체하고 HBM하고 전통. 오늘도 또 낸드와 관련된 기사가 났던데, 어제는 낸드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좀 오후에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제의 종목들, 조금 이제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의 윗꼬리들은 어제 갑자기 정치 테마주들이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세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투기성 수급들이 그쪽으로 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종목들은 아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을 일부 가져갈 수는 있어도 대세를 아직은 거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동전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은 시장에 매기가 아예 없거나 확실한 주도주가 없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뭐 일부 변동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대세를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6월 달까지 엄청 좋았던 소비재 주식들이죠. 네, 소비재 주식들인데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식품주들. 아마 이제 오늘 오전 조금 지나고 나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통계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어제 오후부터 들어서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반등을 시작했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고, 과연 그 눈높이만큼 얼마큼 받쳐주느냐, 그게 중요할 건데, 일단은 지금 화장품이나 식품주들은 좀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도주들 중에서 좀 쉬고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보면요. 7월 달은 어쨌든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 플레이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5월, 6월, 8월 딱 중간에 껴서 약간 소강 상태인 달이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7월 중순 지나고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5월 달, 6월 달 셌던 종목들이 아마
8월 달까지도 실적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추세적으로 계속 흐름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 나는 진짜 신고가 있는 거 못 사겠다 하신 분들은 5월달, 6월달 주도주였는데 쉬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전략기기들이 이제 쉬었다가 어제부터 좀 달리기 시작했고, 화장품 주식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식품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주식들도 조금 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세적으로 K컬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좀 쉬긴, 조금 상대적으로 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8월달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양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봐야 될 게 원전입니다. 원전. 네, 어제도 원전 섹터가 이제 많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월요일 날까지는 좋았는데, 어제부터는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중성주까지도 좀 수급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체코 원전. 요게 한 30조짜리 규모 수주입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는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3파전이었는데 미국이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데, 프랑스는 한 70조 정도에 짓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나라는 한 30조 정도 짓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가격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유리하죠. 근데 유리하면 당연히 저가 수주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금 나중 문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공기 안에 맞춰줄 수 있느냐, 잘 지어질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가격하고 공기를 맞춰줄 수 있는 이 두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조금 유리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가 프랑스의 원전사가 이제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은 그 영국 정부에서 제시한 기간 안에 자기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아직 심리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번 원전 수주는 지난번 과거 수주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발전소 짓고 그 다음에 시스템,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뭔가 이게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해버리는, 팀 코리아가 턴키 방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수주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나올 원전 수주에서도 굉장히 조금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그 다음에 뭐 우진, 최근에 상장한 우진 엔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S&T 에너지도 최근에 좀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 뭐 이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론과 관련된 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 났는데 정작 막상 쭉 빠져버리는 이제 한국 시장 특유의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도 조심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조금 며칠 더 남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해볼 만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요게 끝나야 대왕고래 테마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 에너지 테마라고 본다라고 하면, 요게 끝나면 지금 좀 밀려져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2차 지금 요거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이 1300원 후반대에서도 매수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확실히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선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지금 어제까지 누적인데요. 4만 1000계약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5만 계약이 거의 상단 밴드거든요. 근데 지금 4만 3000계약까지 갔다가 어제 조금 밀려가지고 4만 1000계약인데, 이 정도면 오늘 옵션 만기일 이후로 조금 외국인들은 대형주에서 좀 내려올 그 매기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지금 밑에 있는 주식들, 2차전지 포함해서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선택된 종목들에 한해서 그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사실 2차전지, 오늘 신고가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하고 좀 이제 패스를 하면요. 그러면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연간으로 이제 플러스 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좋았지만 우리나라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소재 주식들이 사실 아직은 뭔가 만족할 만하게 오르지는 않고 실적이 있죠. 2분기도 안 좋다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들이 워낙 그렇죠. 많다 보니까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정도 테슬라 올랐으면 기대감으로 올라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사실 만족스럽게 오르지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 2차 전지가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자동차 판매량으로, 전기차 판매량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던 거는 사실 ESS의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메가팩의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분명히 해볼 만한 구간은 맞는데요.
분명히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크게 올랐던 거는 ESS 매출이 굉장히 많이 커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제 계속 지금 ESS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인데 근데 문제는 테슬라도 ESS 만들 때 LFP 쓴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재업체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좀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다가 요게 5월 초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근데 영어로 써있긴 합니다만 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LFP도 이제 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근데 엔진솔에서도 하고 하니까. SDI도 ESS 수주를 받았고 넥스트라 에너지한테. 근데 언제부터냐 그러면 조금 그 정말 모멘텀이 좀 있을까 보면 이게 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 여기 뭐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중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의 관세를 2026년부터 7.5에서 25%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만큼 올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쯤 가야 수혜를 좀 본격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쳐더라도 2026년도니까 뭔가 LFP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뭔가 효과를 보려면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을 내용들을 보면 정말 ESS 제일 만드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플루언스 에너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엘버말 주가도 올라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ESS를 만들 수 있는 원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근데 미국 자체에서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테슬라 이번 매출 늘어난 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작년에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그 내용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요. 계속 전방업체에서 우리 ESS 계속 필요해 라고 하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들, 한중 NCS나 서진 시스템이나 관련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가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만약에 대장이 테슬라가 다시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극복한다면 전기차의 단순 판매량보다는 ESS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예, 그러면 사실 그게 AI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예, 전력 부족에 대한 것들, 전력의 효율화, 그렇다 보니까 뭐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ESS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ESS를 해볼 만한 게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정도. 실제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단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는 뭐 서진 시스템, 한중 NCS, 어제 윗골이 많이 달렸던 신성 ST, 뭐 어제 뭐 YM특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한중 NCS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다 빨간색이긴 해요. 내년도나 돼야 좀 뭔가 보이지.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도 하지만 통신 장비도 하고 기가프레스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사실 미국에서 1위가 플루언스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가 1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플루언스 에너지 이번에 삼성 SDI가 수주한 넥스트라 에너지 뭐 이런 쪽인데 오히려 플루언스 에너지는 지금 계속 주가 계속 밑바닥입니다.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를 계속 리스타킹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ESS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하시긴 하시는데 상반기에 보셨던 것처럼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PNT, 에코엔드림 쪽만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대형주들은 다 약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제 ESS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사실 조금 2차전지를 바라보실 때도 선별적으로 저는 바라보실 이유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제 다시 미국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테마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질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테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 것들은 너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올라가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매매하시기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핵심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핵심 섹터들에서 포트폴리오 잘 짜놓으시고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매수 있습니다. 과매수. 그게 뭐 볼린저가 됐든 엠벨로프가 됐든 단순 과매수 아니고요. 아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런 것들만 파시고요. 적당히 올라가는 것들 있죠. 지금 대표 전략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몇몇 종목들은 그냥 완만한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두시고 내려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